네, 정부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관련법 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산업 기술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 MOU를 체결하거나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 활동은요,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문제는 실효성과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개정의 명분은 국가 핵심을 보호하겠다인데 대부분 조항이 사실상 기술 유출을 명분으로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화, 처벌한다는 강제적 조항이 그 근거로 꼽힙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지금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우려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업의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정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산업부가 기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데요. 네, 잠깐만요. 국가 핵심 기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네, 현행법상 국가 핵심 기술 여부는요, 산업부가 네. 산업부에 원하는 기업들이 신고를 하고 판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기업이 아니고 모든 기업으로 이제 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 모든 기업으로요? 네, 때문에 기술 개발 환경이 급변하는데 이때마다 신고하고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게 큰 부담인데다가 판단을 요청할 때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이 또 존재하고요. 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오해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겁니다. 아, 잠재적 범죄자까지요? 네, 또 게다가 대부분 법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등 강제성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15조의 경우 기술을 유출하면 산업부에 신고를 의무화했고요. 이를 어긴다면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가능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제11조 2에 따르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이는 경영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는 겁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재계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뭐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을 방지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기술 유출의 대상이 이직과 퇴직, 불만 등 사실상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은 기업을 잠재적 기술 유출의 대상자로 보고 기업의 과도한 규제와 의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규제 일색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사실상 기술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은요, 벌금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올린 정도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요,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투자를 더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서 기업을 통제하려는 산업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할 때 사전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계에서는 협상 중인 사항을 신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수출 신고 등 제도가 다소 악용되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발목을 잡은 사례도 다소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주 OLED 공장의 설립이 지연됐던 것이 대표적이고요. 네. 현재도 수출 신고 등 결과까지 이미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자신들의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다소 존재합니다. 아,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우리 기술이 핵심 기술이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글로벌 뭐 비즈니스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 국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 공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의 경우 우리 기업이 100%를 모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문화와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임의로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 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 해외에 있는 당사자 간의 사업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산업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규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CC
급변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리 뭐 산업부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점이 큽니다. 네. 또 해외 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들 간에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협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동업이라든지 어떤 지분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밀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경영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정보 유출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대부분 외국이나 외국인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기업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고 뭐 지분에 대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이것들은 사실상 경제활동이자 경영활동인데 정보 유출과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법안의 재정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오히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핵심 기술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마련했는데 이게 또 기업을 옥죄는 상황이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자 외국인 투자까지 어렵게 되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외국인 투자를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인과 앞으로 해외 인수 합병 등을 하려면요. 미리 상대방과 공동으로 산업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또 이는 외국인들이 이런 거 하려고 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또 게다가 이미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상충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 외국인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이를 국내처럼 규제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입니다. 또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또 기술 협의하는 상황도 과연 수출 신고를 봐야 하는지 기준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법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취재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업에게 안 좋은 그런 법안 같은데 설립 취지와 좀 다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겠어요. 네, 개정안을 두고 산업발전법에 만들어진 산업부의 기능이 맞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가 법무부 장관에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피의 사실 공표 등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고요. 또 기술 유출을 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합니다. 대부분 기술 유출의 경우 형사사건입니다. 때문에 이미 경찰과 검찰, 국정원에 신고하고 있는데 왜 산업부가 신고를 받고 싶어 하는지 또 의문인데요. 지난 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산업부 차관이 이에 대해 직원들의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옆 동료가 기술 유출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산업부와 정보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감기가 드셔가지고 지금 목 죄송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런 그러면 이 법안은 좀 그렇다 치고 근본적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재계에서는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스파이를요, 민간 간의 기술 침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해서요, 국가안보의 모법인 형법 제98조 1번 일명 간첩법을 개정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 간첩법은요, 간첩의 대상을 적국, 그러니까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외국에 중국이 들어가지 않을까? 중국에서 하면 이게 법에 위반이 안 될 거군요. 네, 중국에 있는 스파이가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네. 현실입니다. 때문에 기술이 안 보인 시대에 발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간첩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 유출과 관련된 우리 법안의 문제점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오늘 목도 아프신데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